분들이 춤추고 노래해야 될 분들이 병든 닭처럼 숙소에서 그쵸 갇혀 있으니 그쵸 핸드폰 게임도 하루 이틀이지 맞아요 진짜 말입니다 주로 뭘 합니까 남는 시간에 주로 하는 거는 숙소에 있으면 저는 사실 숙소에 있으면 영화 이런 걸 많이 보긴 하는데 밖을 나가려고 하죠 어떻게든 예, 운동하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2.5단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집에 있어서 몸이 간지러 미칠 지경입니다. 지금 유나 씨 이제 막내인데 막내 네. 멤버인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이 회사원처럼 운동하면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? 뭐 막 이런 식의 단어까지를 쓴데 말투가 언니가 또 말투를 그러네요. 쓰네요. 말투가 너무 진지하네요. 제가 그렇죠, 말투. 그걸 이제 알았어요? 몰랐네. 잠깐 그러면 좀 뭐 이런 질문 물어봐도 돼요? 누가 제일 언니예요? 민영이가 언니예요. 그렇게 안 보여요. 아 감사합니다. 좋아한다 감사해요. 늘 멘트죠. 네. 제가 어제 한 살 더 먹었거든요. 아 진짜 어제 생일이었어요? 아 그러네. 네. 그랬구나. 생일 선물 많이 받았습니까? 별로 못 받았어요. 제일 받고 싶었던 생일 선물은? 남자친구? 조금 더 잘 돼야지 가능한 것 저희는 잘 될수록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아 대표님이. 그래요? 네. 아 대표님께서 그래요? 네. 그 얘기는 바꿔가라면 일단 잘 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네 그렇죠. 우리 제일 큰 언니 민영 씨가 어제 생일이었다고 합니다. 늦게지만 생일 선물 제가 노래 두 번 정도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생일 선물로 오. 일단 라이브로 운전만 해 듣고 네. 그리고 가기 전에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. 그래서 노래 두 번. 은지 씨는 그러면은 우리 막내랑 언니 사이에 있는 그런 멤버네. 은지 씨하고 유영 씨하고 네. 네 맞아요. 그렇죠. 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? 은지 씨가 보기에는 제가 중간에서. 보기에는요 막장이에요. 어떤 면에서 막장이에요? 우리 팀이 이래서 문제나? 아니요 그렇게 문제는 없고요 네. 사이가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네 언니들도 솔직히 언니 같지가 않고 막 동생도 동생 같지가 않고 사이가 좋아서 막장이에요 네 사이가 좋아서 막장인 것 같아요 막장도 자주 먹으라 합니까? 아 죄송해요 네? 아 이거 싫다 아 오마이 오마이 아 이거 마이 배드 마이 제가 잘못했어요. 아 이건 뭐 이건 반응할 필요도 없어. 이건 완전 내 잘못. 100% 내 잘못이야. 막창. 아 청취자님들 거 제가 죄송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건 뭐 방송 사고 수준이에요.